모스펫은 동작할 때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채널과 P채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스와의 전압 차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를 VG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와의 전압 차이를 VDS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VGD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VGS와 VDS입니다. 그래서 N채널 MOSFET의 경우는 VGS에다가 요 단자 사이의 전압을 특정 값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MOSFET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정 전압을 트레시홀드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트레시홀드 전압 이상으로 걸어주게 되면 MOSFET이 ON이 되고, 그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MOSFET이 OFF가 됩니다. 그래서 MOSFET이 OFF가 된 상태가 컬오프 모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P MOSFET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 단자에다가 전압을 트레시홀드 전압 이하로 떨어뜨리면 ON이 되고, 트레시홀드 전압 이상이 되면은 오프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N MOSFET과 P MOSFET이 다르게 구동이 됩니다. 자, MOSFET과 BJT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는 전류 방식으로 베이스에 통과하는 전류가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 제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MOSFET은 게이트에 두르는 전압이 요 채널을 형성을 시켜서 이게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 제어 타입입니다. 사실 게이트에서 소스 쪽으로나 게이트에서 드레인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컨덴서 형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컨덴서가 충전될 때까지는 게이트 쪽에 약간의 전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콘덴서가 충전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전류 흐름은 없습니다. MOSFET이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보다 동작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트랜지스터는 증폭용과 스위치용으로 둘다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증폭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거고요. MOSFET은 스위칭 용도로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OSFET이 작동하는 거는 세 가지 영역으로 표현이 되고요. 먼저 말씀드린 차단 영역이 있습니다. 게이트 소스,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 이쪽에 전압이 이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 이하일 때 N타입 MOSFET, N타입 확장형 MOSFET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낮을 때 MOSFET이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MOSFET이 꺼져서 작동하지 않는 구간으로 차단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ON이 되면 포화 영역과 이 선형 영역 두 가지, 포화 영역과 비포화, 이건 비포화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특성 곡선에서 보면은 가로축이 VDS,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이 ID,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S로 흘러가는 전류인데, ID와 IS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곡선인데, 특성곡선에서 이 그래프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성곡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VGS 요 단자에 전압을 걸어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차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를 봤을 때 VGS에 0V를 걸었을 때, 1V를 걸었을 때, 2V를 걸었을 때, 3V 걸었을 때, 4V, 5V, 6V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 그래프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VGS가 특정 전압 이하일 때는 요 구간, 요 그래프의 아래 구간에서는 MOSFET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으로 컬오프 영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VGSN의 0V를 VGS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트레시홀드 전압에 플러스 1V를 걸었을 때 1V를 걸어보,
걸고 VDS의 전압을 올려줬을 때, 쭉 올려줬을 때 전압 특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특정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요 점을 넘어서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VGS 값을 더 높여주면 특정 전압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 어느 범위에서부터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트라이오드 영역, 선형 영역, 옴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이쪽 구간을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차단 영역은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올 때, 낮은 전압이 들어올 때는 작동하지 않는 차단 영역이고요. 그리고 뭐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없겠죠. 그리고 포화 영역에서는 이쪽 VDS의 전압이 여기에서 여기 이 전압 차이가 VGS에서, 여기 VGS에서 걸리는 전압에서 스레드홀드 전압을 보다 뺀 값보다 높게 걸리면 이게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 근데, 포화 영역으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선형 영역에서, 비포화 영역에서는 VGS에서, 이쪽에서 걸리는 전압에서 스레드홀드 전압을 뺀 값보다 VDS,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더 작을 때, 적을 때는 이게 비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구동 전압을 걸 거고 여기에 VDS에 걸리는 전압이 낮을 때는 선형 영역으로 동작할 거고 여기에 걸려 있고 DS에 걸리는 이쪽 드레인 쪽에 전압이 높을 때는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MOSFET의 종류별로 어떤 모드로 동작하는지를 정리하는 표입니다. NMOS와 PMOS가 있을 거고요. 확장형과 공피평이 있습니다. PMOS도 마찬가지로 확장형과 공피평이 있고요. 컷오프 모드는 모두 트레시홀드 전압보다 낮을 때, 그 경계 조건을 벗어나지 못할 때, NMOS는 플러스 전압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NMOS 확장형에다가 트레시홀드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트레시홀드 전압을 넘지 못하면 이게 컷오프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피평은 반대로 전압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PMOS는 반대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선형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보면 세츄레이션 모드는 DS의 값이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단에 걸리는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 단에 걸리는 전압에서 스레드홀드 전압을 뺀 값보다 크게 되면 DS에 걸리는 전압이 높게 되면 이게 포화 영역으로 작동을 하고 DS에 걸리는 전압이 낮은 조건 요거보다 낮은 조건이 되면은 선형 영역으로 작동한다. 나머지는 반대로 작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낸 그래프가 VI 특성 곡선이고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게 되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증가형 MOSFET의 VI 특성 곡선에서 차단 영역은 드레인 전류가 빵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비포화 영역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 영역에서는 드레인 전류, 그다음에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 여기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드레인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모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요. 포화 영역, 이 영역에서는 드레인 전류는 이쪽을 통해서 걸리는 전류는 게이트 전압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MOSFET을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동작하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건은 왼쪽에 있는 거는 P타입 MOSFET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N타입 MOSFET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것들은 이 MOSFET, P타입 같은 경우는 MOSFET 다음에 이렇게 솔레노이드 코일을 제가 단순하게 그냥 저항으로 표시를 했지만 MOSFET의 후단에
MOSFET 출력단과 그라운드단 사이에 이렇게 코일을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N타입 MOSFET은 MOSFET과 전원단 사이에 이렇게 코일을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동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제가 P타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MOSFET의 출력단에서 플러스 신호를 코일에다 걸어서 코일 쪽에서 확인할 때는 구동 신호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접지는 접지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코일단에서 출력을 찍을 때 보통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확인이 되고요. N채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신호가 항상 전원단에 걸려 있고 마이너스 신호를 붙였다, 끊었다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신호를 찍어볼 때는 두 개의 단자를 그냥 찍으면 여기 뭐 똑같이 전압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플러스 신호가 항상 걸려 있고 마이너스 신호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측정 시에 오류를 내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전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회로들을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전기나 전자를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회로를 만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N채널을 선호하지 않고요. 특성적으로 전기적인 특성이나 전자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N채널이 P채널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채널이 P채널보다 엄청나게 많고요. 구하기도 쉽습니다. 일단 P채널이 더 특성도 나쁘고 사용하기도 어렵지만 정비하는 사람이나 뭐 미케닉이 그 기계공들이 정비를 하기에는 P타입이 N타입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저는 P타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모델에서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 이 MOSFET이 어떤 식으로 동작 모드가 바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부하를 제거한 회로로 이렇게 걸어서 두 가지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OSFET에서 현재 요게 P채널을 요 화살표가 걸려 있는 쪽이 소스고요. 요게 게이트, 이게 드레인입니다. N채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걸려 있는 쪽이 소스, 그 다음에 여기가 게이트, 화살표가 없는 쪽이 드레인입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이렇게 구동하기 위한 전압을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반대로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N타입의 경우도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GS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솔레노이드를 구동하기 위한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채널이 사각형 모양으로 온전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MOSFET에서는 비포화 영역입니다. 비포화 모드로 동작한다는 얘기고요. 여긴 빨간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N타입 MOSFET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채널이 형성이 되었죠. 지금 현재 N타입 MOSFET도 비포화 모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P채널 MOSFET에서 게이트 전압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1mV, 1000분의 1V를 떨어뜨렸는데 바로 포화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고 채널이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되는 걸볼수 있고 전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399로 떨어뜨렸더니 채널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채널 자체가 없어지고 전류 흐름은 아예 없습니다.
자, N채널에서 430인데 1mm 볼트 떨어뜨렸더니 채널이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되고 429로 떨어뜨리니까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이 없고 MOSFET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N채널과 MOSFET의 조건은, 자, 보시면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mm에, 폭은 1mm에, 간격은 200나노미터, 1mm에 200나노미터. P-MOSFET과 N-MOSFET인데, P-MOSFET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스레시홀드 전압이 약 400mV고요. 피모스펫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스레셜드 전압은 400mV고요. 자, N모스펫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스레셜드 전압은 430mV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구성을 했는데도 스레셜드 전압이 다르다는 게좀 흥미롭습니다. 자, 스레셜드 전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작동 모드가 어디를 기준으로 바뀌느냐, 이 트레셜드 전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N-MOSFET으로 설명하는 게더 쉬운데 N-MOSFET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N-MOSFET을 보시면 430mV에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안 되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MOSFET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압이 MOSFET을 작동시키고 켜고 끄고 하는 컷오프 모드로 진입하고 빠지 켜고 끄고 하는 트레셜드 전압이 430mV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구동 전압, 드레인과 소스 전압이 올라간다. 올려보겠습니다. 올라가면 포화 모드로 바뀝니다. 채널이 삼각형 모양이 됐죠? 포화 모드로 바뀌고요. 100mV 올려도 포화 모드고, 1V 올려도 포화 모드입니다. 흘러가는 전류는 아주 조금 흘러가고요. 아주 흘러갑니다. 아주 양이 적어서 0으로 표현이 되지만 흘러는 갑니다. 2V로 올려도 포화 모드, 3V로 올려도, 4V로 올려도, 5V로 올려도 아주 적은 양이 흘러가죠. 나노.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게이트 전압을 조금 올린다 해도 포화 모드로 작동합니다. 포화 모드로 작동할 때는 요 MOSFET의 내부 저항값이 상당히 큰 조건이 됩니다. MOSFET이 내부 저항을 아주 적게, 이렇게 채널을 충분하게 형성을 시켜주면 전류가 잘 흘러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겠습니다. 요거 전압을 0V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0V가 아니고, 예, 5V에서 요걸 포화 모드로 바꾸, MOSFET을 포화 모드, 비포화 모드, 채널이 온전히 형성되는 비포화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압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5V에서 6V, 6V로 바꾸니까 채널의 형태가 달라졌죠. 자, 6V에서 5V로 떨어뜨리면 포화 모드가 되죠. 이 중간 어디에 인갭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47에서 5.47에서 비포화 모드죠. 쭉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5.4회에서 포화 모드로 바뀌었고요. 5.41, 5.42, 5.43. 5.43에서 비포화 모드입니다. 5.4에서 비포화 모드. 5.44에서 비포화 모드. 5.43에서 포화 모드. 경계가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
자,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를 비포화 모드로 만들었을 때, 비포화 모드로 만들었을 때 채널이 온전히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내부 저항값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면 MOSFET에서 발열이 아주 적게 일어나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온 MOSFET을 온 시키는 상태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포화 모드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게 포화 모드로 바뀌는 순간부터 내부의 저항값이 막 증가를 하면서 열이 많이 나고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출력값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비포화 모드로 어떻게 만드느냐, 임계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일단 비포화 모드로 넘어가는 영역은 아까 처음에 MOSFET이 ON이 되는 트레숄드 전압이 이 NMOS 타입이 430mV였습니다. 430mV, 0.43mV. 그래서 여기 드레인단에 걸리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차이가 현재 5V입니다. 5V이고 그 다음에 트레숄드 전압이 0.43V였죠. 0.43V, 0.2 개를 구한 값보다 이 게이트단에 걸리는 전압이 높으면 비포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채널이 온전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하기 5V 더하기 0.43 하면 5.43이 되죠. 근데 게이트 전압이 5.44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비포화 모드가 된 거고요. 자, 만약에 0.43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딱 임계점에 걸리게 됩니다. 임계점에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포화 모드로 바뀐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P타입에서 보면 P타입은 스레숄드 전압이 400mV였습니다. 한번 5V로 공급 전압, 드레인과 소스 전 사이의 전압을 5V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5V로 바꿔주면, 자, 이쪽 드레인과 소스단 사이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지금 포화 모드로 되어 있고요. 게이트에 전압을 올려주면 전류가 흘러가는데 좀 아주 조금 흘러갑니다. 자, 5V로 올려보겠습니다. 5V로 올려도 포화 모드입니다. 6V로 올리면 비포화 모드로 바뀌었죠? 비포화 모드로 바뀌었고,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5.4. 5.4가 되니까 포화 모드와 자, 5.41로 하면 비포화 모드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마이너스 전압으로 구동합니다. 마이너스 방식입니다. P타입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가 5V죠. 5V가 걸려 있고 트레숄드 전압이 400mA, 0.4V입니다. 그래서 0.4V 요 사이 전압을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 5.41V 이 아까 드레인과 소스 VDS 더하기 VTH 트레숄드 전압을 합친 값보다 높게 여기에 전압 차이를 걸어주게 되면 비포화 영역으로 바뀝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24V짜리 전원을 걸 거기 때문에 MOSFET으로 포화 영역으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OSFET에다가 실제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걸 경우에는 드레인 단자의 전압이 바뀝니다. 드레인 단자의 전압이 이렇게. 자, NMOS 타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NMOS 타입을 보시면 24V를 걸었다고 치면 24V를 타고 여기 코일을 타고 MOSFET 자체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변한다 그랬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뀝니다. 여기에 일정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전압 강하가 발생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3.1V까지 이 사이에 떨어진 겁니다.
3.1V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24V를 걸었다고 해도 이쪽에서 24V 더하기 스레쉬홀드 전압 0.43 해서 24.3V를 게이트에다 걸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실제 드레인 단자에서는 3.1V만 뜨기 때문에 3.1V 더하기 0.4, 그래서 3.4V만, 3.4V 이상만 이 게이트 단자에다 걸어주면 이 MOSFET은 비포화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포화 모드로 바뀌었죠? 여기 전압이 3.16V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바뀌면서 내부 저항값이 바뀌거든요. 내부 저항값이 바뀌니까 3.16이고, 현재 드레인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3.16이고, 더하기 0.43 하면, 비포화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3.59V가 되어야 되는데, 3.58V이기 때문에 포화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9V로 올려주면, 여기 전압은 올라가지만, 저항값이 바뀌면서 여기 드레인단의 전압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1V 더하기 0.43 하면 3.53V 이상이 걸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3.59V가 걸렸기 때문에 비포화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P타입입니다. P타입의 경우 5.62V인데, 자, 드레인단에 걸리는 전압이 18.8V입니다. 18.8V에서 포화 영역으로 작동했고요. 올려보겠습니다. 18.8V 마찬가지로 18.4V입니다. 18.4V인데, 자, 이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18.8V에서 0.43V를 빼면 18.37V, 18.37V 이상이 공급이 되면 이게 비포화 영역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거꾸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렇게 P타입 MOSFET과 N타입 MOSFET이 뭐 구동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포화 영역과 비포화 영역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컷오프 모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